한 랍비가 로마에 갔을 때 그곳 거리에는 공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그 공고문에는 왕비께서 대단히 귀한 보석을 잃어버렸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주는 자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겠지만,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소유한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랍비는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 31일째 되는 날 그것을 갖고 가서 왕비 앞에 바쳤다. 그러자 왕비가 당신은 한달전 광고문을 발표했을 때 이곳에도 있었나요? 라고 묻자 랍비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30일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가져오면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있었나요? 왕비의 물음에 랍비는 그것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왕비는 다시 안타깝게 물었다. 그럼 어째서 30일이 지나도록 이것을 지니고 있었나요? 만일 어제만 가져왔어도 당신은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오.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30일 이전에 이 물건을 되돌려 드렸다면, 뭇 사람들은 내가 왕비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던 이것을 가져온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훌륭하신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오 하며 진정으로 감사하였다. 오늘의 교훈.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만 아닌데? 됐어.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아닌가? 하여튼 안녕. 아빠는 그 말씀 구절이 떠오른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